여러분, 멤버 전원이 일본인이고 영어로 노래하지만 K-POP 패션에 K-POP 칼군무 그리고 K-POP 멜로디를 갖고 한국 방송에서 활동한다면 K-POP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바로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된 XG 얘기입니다. 지난해 3월 데뷔해 지금까지 3장의 싱글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이들은 K-POP 트레이닝 시스템에 따라 연습해왔고 프로듀싱 과정에도 한국인 스태프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을 과연 K-POP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어도 없고 한국 국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프로듀서가 참여하고 한국적인 음악 색깔을 입힌 건 분명합니다. 이들을 과연 K-POP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한국 국적 소속사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 현지에서 현지 국가 소속 연습생을 발굴해 한국적인 음악 색깔을 입혀 현지어로 노래를 부르게 한다면 이들을 K-POP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 가요 기획사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K-POP의 현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그룹 방탄소년단, 세븐틴, 뉴진스를 거느린 하이브는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을 통해 신인 보이그룹 엔팀을 선보였습니다. 엔팀은 일본 현지에서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N오디션 더 하울링에서 선발된 5명의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전파를 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일랜드 출신 4명을 합친 9인조 보이그룹입니다. 9명 중 7명은 일본인, 1명은 대만인이고 한국인은 리더 이재희입니다. 데뷔와 동시에 일본 오리콘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SM은 그룹 NCT의 중국 유닛 웨이션 V를 2019년 데뷔시켰습니다. K-POP 현지화 전략은 JYP 엔터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에서 니쥬를 데뷔시킨 데 이어 올해 일본 보이그룹 니지 프로젝트와 중국 보이그룹 프로젝트 C, 미국 걸그룹 A2K 프로젝트를 데뷔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라우드 프로젝트까지 총 4팀의 신인 그룹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대형 기획사들이 K-POP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역시 매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JYP 엔터는 현지화 전략을 성공시키면서 2020년 연결 매출 1,444억 원에서 2021년 1,939억 원,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307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41억 원에서 579억 원으로 커졌고 2022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09억 원으로 전년도 실적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0년 수출에서 발생한 매출이 715억 원이었지만 2022년 3분기에는 1,127억 원까지 커졌고 전체 매출 비중은 49%입니다. 국내 기획사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류 3.0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아의 일본 진출이 1단계라면 외국인 멤버 등을 영입해서 국내에서 다국적 아이돌을 만든 것이 2단계라고 부르는데요. K-POP 현지화가 3단계라고 부르네요. 지구촌은 K-POP에 목말라하고 있지만 국내 K-POP 아이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지화 전략은 현지 K-POP 팬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국적 사람들이 현지 국적 언어로 자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과연 K-POP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화 그룹도 K-POP 영향을 받았다면 K-POP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이미 현지화가 됐기 때문에 현지화가 된 노래라는 의미로 일본의 경우 J-POP으로 중국에서는 C-POP으로 미국에서는 팝송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